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얘가 좀 아슬아슬하게 좀 커트라인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장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2차전지 애들이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갱신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까지만 현상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라인을 나름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도 끌어내리고 있고, 여기서 살짝 양봉만 나오면 뭐예요? 5일선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 추세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 라인 구간이 1차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했죠? 25,000원 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되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도망가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거든요. 얘가 여기에서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60일선 떨어질 때 저항받고 20일선 올라올 때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빵빵빵 터지면서 여기서 그냥 양봉 하나, 양봉 두 개로 다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제든지 하이드로 리튬은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과거를 갖고 있어요.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짝 이탈이 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한번 정도는 가지고 가봐도 되죠? 여기서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테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 리튬이라는 그 키워드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얘네가 뭐 갑자기 뭐 나는 리튬 아니야, 나 리튬 안 해, 막 이런 것들이라든지, 얘네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철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도망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라인 근처가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돌파했고 눌림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런 끝자락이에요. 물론 여기도 하나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죠. 3만 원 라인도. 근데 2만 원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반등 구간도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것이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볼 거냐, 여기서 여기냐, 여기서 여기냐. 만약에 이 꼭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반등 구간을 노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35,000원까지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한번 좀 보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정리해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어렵지 않아요. 나는 장사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어서 단기 매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니까만 하는 말씀이고요. 모르니까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랑 해보면은 정말로 쉬워요. 저희가 월요일 날에도 2개, 화요일 날도 2개입니다. 보통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 주. 근데 벌써 네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어요. 내가 어저께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벌써 네 종목을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겠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이때도 매매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알파는 더 커지겠죠? 이런 결과물들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 클릭을 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